100여 년 넘게 접근이 금지됐던 용산 미군기지가 빗장을 풀고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첫 출발로 용산기지의 발자취와 서울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공원 갤러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이 갤러리가 미군기지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네. 이곳 용산공원 갤러리는 지난달 30일에 개관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3일부터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일반인에게 상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데요. 114년간의 금단의 땅이었던 미군 용산기지 내에 있는 옛 USO 건물에 서울시가 용산공원 갤러리를 조성하면서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곳이 USO 건물이라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입니까? 네, USO는 미군들이 휴식을 취하던 곳으로 주한미군 미국 위문협회 건물인데요. 잠시 건물의 외관을 보면요. 예.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엔 일본군 창고 사무소로 사용됐고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USO 건물로 사용됐는데요. 근현대 역사와 함께해온 곳인 만큼 건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예. 그런 가치 있는 건물에 용산공원 갤러리가 조성돼서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안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네, 직접 같이 이동해서 안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입구를 지나가면 여기에 중문이 있는데요. 이 중문을 지나가면 안에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우측을 보시면요. 이곳에 총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진과 지도, 영상 등 작품 형태도 다양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과 국가기록원, 그리고 용산문화원과 개인 등이 소장해왔던 작품이 현장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요. 네. 작품에선 73년간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던 용산기지의 역할을 엿볼 수 있고요.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서울의 발전과 주한미군과의 관계 그리고 공생발전 과정도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이 용산미군기지 버스투어와 갤러리 전시가 연계됐다고요. 이 마지막으로 신청이나 이용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현재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방공작전실로 사용됐던 사우스 포스트 벙커를 비롯해서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주요 장소를 버스를 타고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오는 7일과 14일에 진행되는 용산 미군기지 버스투어와 갤러리를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미 지난달에 접수가 마감이 돼서 현재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도 버스 투어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지만 올해에는 이곳 용산공원 갤러리에 방문하셔서 지난 역사를 사진이나 그림 등 작품 등을 통해서 잠시나마 눈으로 기억을 해보시고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기념품도 하나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공원 갤러리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이제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공원 갤러리 연결해봤습니다.